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오늘 알아볼 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스토리가 많은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교였다가 송실대학교랑 통합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분리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주 좋은 교명을 잃어버린 비운의 대학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남대학교입니다. 한남대학교는 1956년 대전 기독학관이 시초입니다. 이후 1959년 4년제 대전대학으로 개편하고 1970년 재단의 결정 때문에 설립 목적과 이념이 같은 서울 소재 송실대학교와 통합하면서 송전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됩니다. 이때가 한국 최초의 양캠퍼스 체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송전대 총장들은 송전대 대전 캠퍼스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으며 한남대 원로 교수들의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서울 캠퍼스와의 내가 심했고 그리고 숭실대와 분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1980년 숭전대 이사회에서 교정 재분리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사이 대전대학이라는 이름은 다른 학교 재단이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대전대학교죠. 결국 공모전을 거쳐 한남대학으로 계층하여 지금의 모습인 한남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956년 대전대, 1970년 숭전대 대전캠퍼스, 1982년 한남대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대전지역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남대라고 하면 모르고 옛 대전대라고 하면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참 재밌죠. 숭실대학교와 통합 이후는 1969년 숭실대는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요청하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른 사립대학들도 1970년 대학정원 증원 요청을 전례 없이 많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숭실대학교는 종합대학교 승격이 힘들어졌고 그러던 중 때마침 대전대학이 같은 장로교 계열인데다 설립 취지와 교육 목적이 같아 종합대학 승격을 전제로 통합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합의 당시에는 교명을 송실대학교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대전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971년 합의를 통해 송실대의 송, 대전대의 전을 합친 송전대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송전대하니까 송실 전문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당시 송실대학교에서는 분리를 반대했고 한남대 측에서는 분리를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 상황과는 정반대죠. 한남대학교는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대학입니다. 2016년에 교육부 교원 양성 기관에서 주도한 평가에서 사범대학이 A등급을 받았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단에서 195억 원 지원에 선정되었으며 충청권 및 전국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대학 구조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0년 신설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부분에서도 선정되었습니다. 대전광역 역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2020학년도 지역대학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운영을 잘하는 모습이죠. 학교 측에서는 대외적으로 대전 충청 1등 사립대학이란 수식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서울대학 시대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남대학교도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023년 경쟁률을 보면 오히려 수치가 올라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서남대학교가 비리로 인해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교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서남대학교가 보유한 의대를 노리고 인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를 인수하는데 교육부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재단 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서남대의 정상화를 재정 기여를 통해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횡령액과 체납된 임금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재정 기여 금액은 자그마치 5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한남대학교 측은 학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의 자금력을 통해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이사회에서 칼같이 거부하면서 유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서남, 한남 교명이 좀 비슷하네요. 한남대학교 전공으로는 문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스마트융합대학, 경상대학, 법정대학, 생명나노과학대학, 사회적경제융합대학, 민튼글로벌스쿨아트, 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 자유전공학부, 탈메이지 교양교육대학, 창의융합학부가 있습니다. 전공은 두루두루 다 우수하며 사립대학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1980년대 군부 독재 시기 충남대학교와 함께 충청권 학
학생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보다 지세가 매우 험난하다고 하여 한남산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980년, 90년대에 벌어진 학생운동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주위에 체류탄 없는 날이 신기하다고 했었고 21세기 들어서 총학생회가 한 총련을 탈퇴하면서 온건한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대학교 외관은 뭐 한마디로 고혹적이다. 말이 좀 어렵죠. 서양의 전통이 느껴지는 캠퍼스였습니다. 맑은 분위기, 서양식 건축 양식, 호수 등 모래시계나 각시탈 같은 근현대사적 분위기가 많이 나는 캠퍼스였습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대구의 계명대학교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관련 대학인 한동대나 계명대나 한남대 같은 경우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건축물이나 조경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쁩니다. 크기도 적당하고요. 한남대학교는 사건 사고가 좀 많습니다. 최근 이야기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 경상대학 모학과 두 곳에서 학생의 계좌와 학생회장 명의의 개인 계좌를 추가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학과 대상으로 시행한 중앙감사위원회 면대면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인데 적발된 두 학과에서는 MT 비용을 차명 계좌를 통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명 계좌를 만든 것부터가 잘못인데 경제나 회계 등과 관련된 경상대학 학과 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차명 계좌가 위법인 걸 몰랐다는 것은 해명이 안 되죠. 어떻게 경상대학 학생이 차명 계좌를 모를 수가 있을까? 뭐 사람이 당황하면 지식복 삭제된다고 하죠. 당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이 있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는 규모가 크고 대전 충청권 사립대학 중 가장 평가가 좋은 대학입니다. 앞으로 한국대학 체제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처럼 잘 운영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한남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한남대학교 흥미로웠고 재밌는 대학교입니다. 한남이면 여기서 애드립을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한남.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